네, 안녕하세요. 정설의 재팟입니다. 자, 3부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슈되는 내용을 3부작으로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는 이제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궁금한 내용들을 좀 접목하고, 이 이슈되는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는지 내용을 해서 3부작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용산에 근생 분양 받으면 아파트 받을 수 있을까? 실제 고민 상담으로 많이 들어와요. 이 근생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이 아파트 받을 수 있냐? 현금 청산이 되지 않냐? 근데 뭐 이런 문의들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답을 드리고 있는데, 아예 그냥 이번 시간에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뭐 기사 이데일리 기사를 출처를 갖고 와 봤는데요. 뭐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뭐 청파동 2구역. 자, 서울시 이 지역이 뭐 신통에서 뭐 신속 통합 계획을 뭐 진행하고, 뭐 후보지를 선정을 했다, 또는 뭐 진행하고 있고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통하고 모아주택이 이제 서울시의 이슈를 끌어갈 수 있는 지금 원동력이 되는데, 그에 맞춰서 이 근린생활시설이라 불리는 지역도 입주권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이 청파동, 서귀동 이런 지역들, 근생이라는 지역이 많아요. 특히 용산에 가면요, 예전부터 이제 우리 빌라가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상가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아무래도 이 중에 하나는 좀 많이 빌라값이 많이 올랐죠. 다세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해서 근생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잘뭐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나 실제 뭐 청파 2구역 같은 경우 지분은 뭐 33제곱미터 뭐 근생 빌라가 막 10억 원을 호가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33제곱 근생인데 10억을 호가할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근생을라도 갖고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오래된 상가, 근린생활시설이 상가로 보는데, 이 오래된 상가가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는 기준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근린생활시설을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이용했을 때 입주권이 나오는 게 일단 기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생이라는 시설을 주거로 사용한다 해서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 기준들이 있죠. 첫 번째는 날짜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날짜는 이겁니다.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거용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자,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이 사실상 주거용을 사용했을 경우에 일단은 입주권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반대 말하면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을 뭐 준공이 뭐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지어진 집인데, 여기 근린생활시설을 만약에 분양을 받았거나 또는 매매해서 샀어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상가는 상가로 분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주거용 사용을 했을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건립가액이 새로 짓는 아파트 조합원의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합원 분양가. 최저가보다 건립가액이 더 높아야 돼요. 근린생활시설이 2008년 7월 30일 이후긴 하지만, 이 권리가액이 평가했을 때 새로 짓는 조합원 분양가 최저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주거용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지어졌을 경우에는 상가는 원칙상 상가로 분양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게 또 상가 지분이 적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집을 줄 수가 없겠죠. 뭐 집은 막 조합원 분양권이 나게 1,500세대인데, 만약에 상가랑 주택 갖고 있는 분들 1,800세대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또는 뭐 일반 분양도 해야 되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현금 청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반대로 또더 쉽게 말하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사업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내가 근생을 뭐 투자 목적으로 했는데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수 있고 조합원 입주권이 안 나온다면 이 사람들은 반대하겠죠. 자, 반대하면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끔 서울에 보면요, 초소형 아파트가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뭐 5평짜리 아파트가 엄청 들어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런 지역에
보통은 32평이나 또는 25평 이런 뭐 5구제곱 뭐 8이제곱 막 그런 집을 좀 선호해야 하는데 왜 초소형 아파트 짓냐? 자, 이거는 바로 이 상가 지분이 많은 뭐 상가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상가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주택을 주거를 주기 위해서 쪼개기식으로 아파트를 초소형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러면 세대수가 종합원 세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이제 재건축을 풀어볼게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아니 어려워서 뭐 풀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자, 재건축 같은 경우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단지 내 상가들이 있습니다. 자, 뭐 부동산을 가보거나 또는 뭐 언론 매체를 보면 뭐 재건축 가능성 있는 단지 내 상가가 입주권 나온다. 그냥 뭐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언론 같은 데 보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게 뭐 물론 거짓은 아니지만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거고, 부동산에서도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단지는 너무 비싸니까 이 재건축 가능성 있는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메리트가 있다. 가격이 좀 싸지 않냐. 그런 경우가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일단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재건축 예정이 주거용보다 상가가 아무래도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 상가 시세로 매물을 홍보를 하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좀 적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재건축을 기대하되 상가를 갖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조합 정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조합 정가 내에서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관이 명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실제 상가하고 주택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뭐 대로변 쪽에 상가가 있어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뭐 지분 가치를 높여달라 그런 경우에는 배제시켜 놓고 주택만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또 안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번지가 같은 문제예요. 같은 번지인데 뭐 분리해서 번지를 하지 않는 이상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재건축 내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경우, 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박기식으로. 자, 그런 경우에 이 상가를 빼놓고 나머지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에도 같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 밑에는 상가, 뭐 1, 2, 3층은 상가고 위에는 아파트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상가를 빼놓고 위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도 다 같이 들어가는데 다만 재건축 단지 내 상가라고 무조건 아파트를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유형, 물론 뭐 다양하게 정관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유형을 꼭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최근 사례입니다. 제가 최근에 서초구의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는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 조합 정관상 산정 비율이 있습니다. 산정 비율이 있는데 보통 통상 1.0이 이제 산정 비율인데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는 산정 비율을 0.1로 낮춰가지고 이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존해서 같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보기 좋은 그림인데,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상가 조합원의 신규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가 조합원의 신규 분양가에다가 여기서 과거 이 종전 자산평가액이 있습니다. 종전 자산평가액을 빼요. 빼면 이 권리차익이 나오겠죠. 새로 이제 신규 분양가의 상가 조합원의 신규 분양가에다가 종전의 가치 이 재산평가를 뺀 나머지 권리차익이 있는데 이 권리차익 같은 경우가 이 분양가 주택의 최소 분양가에다 산정 비율을 곱해요. 그래서 만약에 산정 비율에다가 분양가 주택 최소 분양률보다 이 상가 권리차익이 더 높으면 입주권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통 이제 우리가 상가 대비했을 때 주택이 더 보통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가격이 더 높게 측정되다 보니까 이 산정 비율이 1.0, 아까 통상적으로 1.0인데 자 1.0 곱하면 당연히 분양가 주택의 최소 분양가 높겠죠. 그래서 이거를 낮춰가지고 권리 차익을 같이 상가 가치를 놀린 거죠. 그래서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는 이 산정 비율을 0.1로 대폭 낮춰버려가지고 이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 달라요. 뭐 단지마다 어떤 경우는 뭐 배척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상가 비율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수익이 안 난 경우는 불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이해관계가 상가에서 만약에 좀 지분을 좀 인정을 많이 해달라는 경우는 또 이해관계가 있다 보면 또 틀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오래된 상가가
아파트로 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해드리면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주거용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 가치를 따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가액이 새로 짓는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최저가보다 권리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가는 상가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2015년도에 빌라 뭐 다세주택 지었는데 여기 근린생활시설에 뭐 분양을 받았거나 또는 매매를 하신 분들 아파트 왜 안 나와요 하시는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하기 전에 꼼꼼히 투자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쪼개기식으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008년 7월 30일 이전을 정했기 때문에 이 기준 물론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 기준을 꼭 정하시고 나서 쪼개기가 안 되는 경우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이 있는 동네가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장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긴 했죠. 어디? 딱 서울 생각해보면 성수동 같은 경우 보면요. 뭐 주상복합식으로 해서 뭐 들어왔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장, 물론 뭐 전용공업지역이라는 지역도 있고 준공업지역이라는 지역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장 있는 지역에는 뭐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물론 아파트도 일부 들어올 수 있지만 용도에 맞춰서 문제가 된다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근데 이게 과감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국토부에서 1월 5일날 발표를 합니다.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를 하는데 원래 현행은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토지의 용도하고 밀도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는 주거, 상업용은 상업용, 그 다음에 뭐 공업용지는 공업용지를 정확히 따지고 뭐 주거, 이종 주거는 이조 주거, 그 다음에 뭐 공업지역은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용적률, 그런 거 건폐율을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변화를 시키고 1월 5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직주근접과 고밀개발, 복합개발 등 이런 새로운 공간 전략 요구에 따라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5일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기사 많이 보면 용산 정비창 수혜 혜택을 된다 뭐 이런 아는 내용을 갖고 투자를 하기에는 이미 가격이 비싸죠. 그렇다고 하면 모르는 지역 또는 앞으로 이런 정책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잡아야겠죠. 자, 이거를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다 오픈해 드리는 못하고 저희가 유료로 제공하는 거지만 이번에 제가 일부 지역을 그냥 무료로 과감하게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부에서 다뤄드릴 거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토지와 용도와 밀도를 좀 많이 완화시켜서 꼭 주거라고 주거만 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비율을 10에서 뭐 20%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완화시켜서 고밀 개발, 복합 개발, 즉, 개발 속도를 올리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 가지 공간 혁신 구역을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좀 깊게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혁신 구역입니다. 자, 도시 혁신 구역은 도시 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 규제 취소 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도시 혁신 구역, 또 한국형 화이트 존을 도입한다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자료화면 나갈 겁니다. 자,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도 과거에 노후된 항만의 그런 배후 단지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반 인근에 뭐 공업 지역이나 뭐 아니면 수출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발이 낙후됐겠죠. 노후됐으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용도 따지지 않고 개발시켜서 주거, 그 다음에 업무지구, 국제 업무지구와 관광지구를 합쳐서 세계적인 복합단지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도 한국형 화이트 존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 발표를 했고요. 토지 건축에 대한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 건폐율도 자유롭게 지 자체가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뭐 예시를 보면요. 뭐 전체 연면적이 있을 겁니다. 연면적인데 만약에 상업지역이요. 상업지역에 뭐 쇼핑몰이나 오피스의 단 용도 비율 같은 경우가 60%가 현행이면 이
용도 비율을 더 올려봅니다. 과감하게 70% 올려서 사업성을 높이고요. 주거 비율 같은 경우도 뭐 기존에 최대 뭐 40%까지 있다고 하면 50%에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알파까지도 도입시킬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만 50% 이상 알파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너무 극대화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개발 수익을 환수하는 장치도 만들겠다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뭐 주거용으로 더 늘릴 수 있고 뭐 어떤 지역도 또 특별한 지역들은 단일용도 비율도 올릴 수 있다는 건 바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적률에 대한 것도 과감하게 틀을 깨기 때문에 사업성이 올라간다 또는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조적인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용산 정비청 같은 경우도 뭐 대규모 부지 엄청나 높은 이런 부지들이 더 용적률 높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었다는 것도 하나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도시계획 혁신 방안 중에서 복합 용도 구역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복합 용도 구역이 저는 좀 이슈적인 부분이고 앞으로의 투자처를 찾아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현행은 주거 지역은 주거만 이용을 해야 되고 또는 상업 지역은 상업 지역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교차가 가능합니다. 자, 주거 지역 내에 상업 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또는 공업 지역 내에다가 주거나 상업 시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신도시들 보면요, 택지 개발하는 지역들 보면 이 상업 지구라서 가운데 딱 모아놓고 아파트는 아파트끼리 이용하다 보니까 뭐 주말이나 또는 뭐 쇼핑하러 가거나 할 때 엄청나게 다 이 상업적으로 몰리고 이 주거 지역으로 또 분리시킨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크로스 교차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게 지금 뭐 예시로도 미국 보스턴 혁신 지구를 갖고 와봤는데 그래서 이 지금 뭐 이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용도 지역이 이제 뭐 상업이나 중공업적으로 혼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복합 용도를 재개발했던 게 성공 사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도입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주거나 공업의 녹지 환경 보호를 해서 전용 주거 지역이나 전용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은 적용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추세 혜택이 이겁니다. 아까 이 지금 뭐 이슈적인 걸 제가 뭐 언론 분석을 다 해봤는데 용산 정비창 이야기, 그다음에 뭐 철도 뭐 유유지 그런 건 용적률 높여서 개발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로 많이 나왔는데 저는 좀 시각을 좀 다르게 체크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블루오션 시장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공업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노후 공업 단지나 세태 구도심 등의 이 주거 문화 업무 복합 지역을 점진적 전환해서 직주 근접 수요 등에 기대할 수 있게 하겠다가 국토부의 발표인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공업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라. 그러면 전용 공업 지역을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공업 지역들 중에서 노후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지역들이나 또는 좀 구도심, 좀 오래된 낙후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상업 지역 같은 경우도 있어요. 옛날 뭐 상가들 뭐 3층짜리 상가 또는 뭐 오래된 상가들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과거 구도심이라는 지역들 쇠퇴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자, 이런 지역들이 반대로 주거 아파트 단지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용도 지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는 업무 시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큰 전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 그냥 이런 거보다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나갈 수 있는 것도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 드리고, 자 3부 시간에서 또 이슈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유료로 풀어드리는 것 중에 일부를 제가 과감하게 자, 제목부터 군사합니다. 지역적 분석과 도시와 경제 유로자료 일부 공개입니다. 자,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리긴 좀 어렵고요. 왜냐면 또 유로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신 일부 지역을 제가 과감하게 오픈을 해드리는 것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좀 망설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 좀 전략적으로 좀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거냐면 시간과 돈은 반비례한다.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좀 속도 빠른 것들은 당연히 비싸겠죠, 가격이. 대신에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속도가 당장 빠르진 않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저평가되었거나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왕이면 적게 돈을 들어가는 건 낫지 않나 생각을 좀 듭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당연히 작은 돈, 적은 돈으로 좀 투자하는 게 낫는데, 먼저 저는 세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어떤 거냐면 구역 지정 전후 단계를 한번 좀 측정, 분석을 해보고요. 어떤 지역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조합 설립 전후 단계를 보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의 단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지정 전후 단계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지정된다 또는 예정이다. 어쩌면 여기서 상당히 10년 이상 걸리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은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향후에 상당히 입주권까지 확실히 받아가지고 적은 돈으로 투자를 알짜배기 투자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결국은 투자를 잘하는 분들, 어떻게 효율적하신 분들은 이 구역 지정 전후 단계 투자하신 분들의 현장에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볼것 같습니다. 자, 뭐 요즘 모아주택이나 뭐 신속통합기 보면 뭐 구역을 뭐 그림을 그리고 또는 구역이 해제된 지역도 다 추진하는 단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구역 지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노출 빈도가 좀 적어요. 뭐 외부에. 그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 가능한 게 있고요. 두 번째,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전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인가가 난 이후에는 당연히 좀 같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기대 심리 때문에 프리미엄이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물이 많이 잠기기 때문에 좀 기회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 기간 같은 경우도 좀 검토를 해서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 신축 시세 대비를 했을 때 관리 처분, 그다음에 뭐 인가 장애 요인 확인을 해보고, 뭐 조합원 지 양도가 되는지 그런 거 체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우리 2023년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정부의 정책들이 어떤 기조로 지금 움직이는지 좀 그걸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조건 뭐제 의미대로 말씀드리면 어렵겠죠. 고밀 개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역세권 위주 또 그런 지역들 개발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거냐면, 이 법령을 좀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이 도시재정비법이라고 불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정비법을 들어가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보면요. 자, 2조를 보면 뭐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가 나와 있는데, 가나다가 보일 겁니다. 가나다 중에서 첫 번째가 주거지형이 있어요. 주거지형이 노후, 불량주택과 건축물,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을 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고, 나가 중심지형입니다. 자, 이 상업지형이나 공업지형 등이 토지 효율적 이용과 뭐 도심 및 부도심들의 도시 회복이 필요한 지구가 있고, 세 번째가 고밀 복합형 주요 역세권, 뭐 그런 간선도로 교차지.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고밀 복합형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미 도시재정비법에서 다루고 있을 정도로, 앞장에 다루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 고밀 개발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서울 지도를 한번 좀 보고 앞으로의 유망 지역까지 좀 찍어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을 볼게요. 자, 서울을 보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성수동은 뭐 좋다고 제가 투자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고 가격이 비싸서 못 들어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야 뭐 여의도, 강남 일대 또는 이 도심권 일대 같은 경우는 이미 금액이 비싸죠. 자, 그럼 반대로 말하는 뭐냐면,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제가 지난번 20대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가 이제는 뭐 준공업지역 내에도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교차해서 허용해주겠다. 이게 지금 1월 5일날 나왔던 정책 발표에 맞춰서 이 준공업지역을 눈여겨보시는 게 괜찮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아파트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공장이 있었던 부지는 또안 되고 오피스텔로 넣어야 되고 뭐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도 다 다양했는데. 자, 이 중공업주에 눈여겨보시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가면 좀 진부한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유로로 몇 군데 지역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오픈을 좀 해드립니다. 자, 이거는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어느 정도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은 지역을 풀어드릴 건데, 자, 서울 서남부 쪽하고 이 경기도 바로 옆에 있는 서쪽에 있는 경기도 부천 지역을 같이 좀 묶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인천항이 과거에 우리가 보면 인천항이 어떻게 보면 수출 많이 했죠. 부산항이 이제 밑에 있다고 하면 이 수도권에 인천항을 많이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평택항이라는 또 항이 크게 있지만 과거에는 인천 쪽으로 많이 공장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수출 산업단지도 보면 1차, 2차, 3차는 서울에 자리 잡고 있고요. 4차, 5차는 뭐 인천이나 뭐 이쪽 라인에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이런 공장 지역들이 60년대, 70년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식산업 센터들에 많이 들어와 있고 뭐 구로 디지털한지 같은 경우 완전 변화가 됐죠. 근데 이 부천이라는 지역을 딱 보면요, 지금도 뭐 지식산업 센터 짓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입지 대비했을 때 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지역을 볼게요. 자, 7호선을 보면 이 춘희역이 있죠. 춘희역이 있는데 7호선 이용하면 서울 이제 보면 강남까지 접근할 수 있죠. 이 7호선 같은 경우가 춘희역 오른쪽 보면 다 중공업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공업 쪽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다른 역들을 보면요. 지금 보면 이 왼쪽 라인, 서쪽 라인 보면요. 이 신논동역이나 뭐 부천시청역, 상동역 같은 게다 핑크색이죠. 자, 상업지역이 둘러싸여 있어요. 역 근처로. 뭐 다른 지역도 뭐 마찬가지, 뭐 철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상업지역이 둘러싸여 있어서 주상복합으로 뭐 45층 정도에서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현재도 지금 뭐 입주도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이 7호선 라인에 춘희역과 부천종합운동장, 그다음 까치울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까치울과나 뭐 부천종합운동장은 뭐 녹지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일종주거나 그렇게 개발한 것도 있고 또는 부천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뭐 개발을 따로 하진 않고 뭐 운동장이 있고 뭐 놀이동산 같은 게 조그맣게 있긴 한데 이 춘희역 같은 경우는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왼쪽에는 보면 뭐이 업무 시설이라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가면 앞으로 대장지구가 바로 펼쳐져 있죠. 북쪽 대장지구, 대장신도시가 바로 자리 잡고 있고 남쪽으로 가도 또 이제 부천 기존 원도심이 있는데 이 중공업 쪽을 좀 보면요 그동안 공장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지역들인데 이제는 공장 지역이어도 공장 용도여도 주거나 업무 시설로 교차가 허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춘희역 오른쪽 라인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뭐 무조건 제뭐 촉으로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고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춘희역 바로 다음 정거장에 보면요,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춘희역과 부천 종합운동장 가운데가 준공업지역이 지금 자리 잡고 공업지역 잡고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이 부천 종합운동장이 GTX 빈호선과 D도선이 들어오는 역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7호선이 정차를 하지만 이 소사 원시선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김포공항에서 그 고양 대구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철도망은 다 끝났고 지금 차량은 지금 시운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면 이제 개통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김포공항까지 빠르게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이 왼쪽 대장 신도시가 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GTX하고 대장 신도시가 근처에 있는 춘희역 일대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땅인데 공업 지역이에요 현재.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이 많은 인구하고 뭐 유동 인구도 있겠지만 상당한 그런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교통망이 이미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교차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의 핵심 포인트로 이 춘희역 오른쪽에 공업 지역이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막 1월 원래 발표가 안 나왔다고 하면 제가 뭐 춘희역을 뭐 추천을 못 드렸겠죠. 왜냐 공업 지역인데 제가 거기 추천해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부천 종합운동장 인근 지역은 여기 뭐 시유지 땅들이 많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지금 현재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이 춘희역 오른쪽에 공업 지역은 준공업 지역은 좀 눈여겨 보신다고 하면 물론 지금도 지식산업 센터 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좀 조그맣게 공장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는 것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고, 자, GTX A노선 들어온다고 하고 또 B노선 또는 뭐 C노선 들어왔을 때 인근 지역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이 부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해봤자 바로 가깝게는 없고, 물론 원종이나 또는 더 멀리 고강릉이 있을 거고, 왼쪽으로 가도 뭐 아래쪽으로 가면 소사 같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GTX 비노선, 디노선이라면 좀 상당히 가치 있지만
이미 시우지 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라는 거를 좀 영향 미치지 못했지만 춘역 오른쪽 준공업 지역을 눈여겨보신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또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좀 특정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특정 지역들도 있긴 한데 뭐 다 오픈드리기는 어렵고, 예시로 이런 공업 지역들, 준공업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좀 상대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무조건 준공업 지역 아무 데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미 이렇게 지금처럼 교통망이 확충이 되어 있고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반드시 이런 교차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눈여겨보신다 하면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선도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또 다음 또 재판 이슈로 또 재밌는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